약골방 짐승 같은 남친 구합니다. 키 크고 몸조 있는 남자예요. 야, 내 거기만 고리급빛은 안 되나? 거기만 고리급빛인데. 안녕하세요. 은주 씨. 짐승 같은 남자친구 왜 여기서 뭐예요? 은주 씨. 네. 예, 그 방제 보고 저도 들어왔는데. 네. 저도 줄 서도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꺼지세요. 코트다, 코트. 아, 꺼지세요. 코트는 진짜. 아, 님들 지금 이 방에 방장님 빼고 전부 다 남자분이신가요? 아, 지금 여왕벌이에요. 지금 여왕벌 그 행세하고 있어가지고 좀 살짝 빨아주고. 아니, 코드가. 아, 예, 예, 맞습니다. 아, 진짜 맞나, 이 씨발 쓰이 개새끼야. 아, 욕을 하세요. 씨발 새끼야. 아니, BJ들만 보면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세요. 새끼들아, 이 씨새끼야. 진짜 맞나? 방장님. 방송하고 있나? 아, 근데 주먹님이 너무 저한테 좀 심하게 하시는데 좀 제재 좀 해주세요. 아, 나 코트만 봤어. 코트 진짜 맞다. 진짜 코트 맞다. 코트 맞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트 맞다. 네, 안녕하세요. 야, 은주님. 네. 근데 은주님 스펙은 어떻게 돼요? 아, 저요? 단톡방 초대해드릴게요. 단톡방이. 아, 닥쳐. 은주님 얘기해주세요. 저 162, 58이요. 아, 58kg, 162. 네. 예, 면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걸 들어와야 된다니까. 다 그 오픈 싫다고 이 개새끼야. 방장님. 얼굴은 좀 까기 그래요. 얼굴도 안 까는데 무슨 짐승 같은 남자친구 구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아니 저 오픈 카톡도 가면 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봐봐라. 카톡 들어가라고. 아니 근데 왜 이승길이냐고. 내가 이승긴데. 아, 알았어요. 아니, 알았어요. 방장님. 네. 그 오픈 카톡에 지금 남자분들 다 지금 계신가요? 세 분 들어와 있어요. 세 분 정도. 네. 은주님 사진 거기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남자들 얼굴밖에 없는데 왜 오픈 카톡 왜 초대? 아니 지금 삭제했어요 링크. 그냥 찐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저기 여왕벌 행세하려고 방금 파신 거네, 맞죠? 아, 심심해서 그런 거죠. 비영신년. 자, 다른 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읊어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냥 적당히 큰 가지만요. 김짬부님, 방장님, 예예. 예, 예. 돈 뭐 뭘로 벌어요? 아, 저는 백수예요. 아, 제가 꺼지세요, 씨발. 아니, 급발진하지? 아, 지금 개인 맞춤형 컨설팅 중인데 왜 꺼드세요? 아, 뭐 한다고요? 개인용 맞춤 컨설팅 중이에요. 저 컨설팅하고 계신데. 개인의 인생사를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금 컨설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컨설팅 중에 왜 다들 끼는 거죠? 재미없어가 아니라 진짜인데 빙수가. 진짜예요, 진짜.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좀 방에 좀 있어볼게요. 무료 컨설팅인가요? 예, 예, 예. 물리치료사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휴학생입니다. 제가 받고 있어요. 아, 휴학생 새끼가 무슨 무료로 저기 무슨 인생 컨설팅을 해줘요. 하세요,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왜 와가지고 아, 욕짓거리에 왜. 왜 와서 물을 흐리세요, 이 돼지 새끼야. 물 흐린 게 아니라 나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지 물어본 것밖에 없는데. 눈 떨리네, 이 물리치료사 이 병신 같은 새끼. 아니, 왜. 빨리 공격적으로 나오세요, 휴학생님. 어? 님들. 이런... 아... 강혜윤 씨 말씀하세요. 아니. 죄송한데 좀 여기 문제가 좀 있는 게 인천나울님 같은 경우는 재무상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죄송한데 저 요즘 별풍선 안 터져가지고 저도 여기 좀 상담받으러 왔는데요. 우리 유튜브 떡상하셨잖아요. 아, 유튜브로 버는 돈은 그거고 그냥 솔직히 님들 궁금해서 들어왔죠. 어떻게 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지. 여러분 제가 컨설팅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았고요. 강혜우 씨. 님도 이 방에 좀 돈 벌려고 들어왔나요? 아, 저분은 18살이래요. 18살이면 알바해야지 무슨 여기서 이런. 토토한다고 합니다 저분은. 아, 그래요? 아, 또 총판 있네. 아. 저는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 존노잼이다 방이 쓸데없이. 괜찮은 방 찾기가 사실 좀 힘들어 여러분들. 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재밌는 상황은.
아마 한 10분 안에 나올 겁니다. 예, 조금만 대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노동자, 노동자 하는 거야, 저런 병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그 방장님. 방장님 없으세요? 님들아. 아, 예, 말씀하세요. 방장 어디 갔죠? 말씀하세요. 방장님. 예, 말씀하시라고요. 예, 혹시 빨갱이 새끼세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의견을 듣지도 않고. 알겠습니다. 왜 사회주의를 왜 지지하세요? 아, 그거 네. 그거잖아요. 예? 뚱땅아. 아, 12걸 좀 알아주세요, 님들아. 아, 근데 방은 왜 또 36으로 해놓고 간 거야? 방 좀 막아주시고.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예, 사회주의를 왜 지지하세요? 빨갱이 새끼도 아니고. 지지한다고 한 적 없는데? 그 인천 나은님아. 예예. 지능이 낮으신가 봐. 사회주의를 지지하는가라고 질문했지 누가 지지한다 그랬어요? 제가 언제 지지? 아, 저는 방장님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줄 알고. 그 인천 나얼리마. 예예예. 예. 지능은요 모계 유전이에요. 예? 지능은 모계 유전이라고요. 지능이 모기의 유전이라고요? 예, 모계 모기가 아니라요. 마더리요, 마더. 아, 모계의 아, 아 엄마 쪽의 유전 같으신데? 엄마 쪽의 유전이라고요? 인천 나얼리마. 예예.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님이 지능이 낮아서 그런 이상한 쓸데없는 왜 사회주의 지지하는 그런 이 방에 들어와서 질문한 거 이렇게 날이 서 있으세요, 소마홍님. 왜 저 사람 성공 본인 지능 낮은 이유가 뭐겠어요? 소마홍님이 직업이 없고 여친이 없고 친구가 없고 방구석에서 그렇게 슬피 하루하루 보내는 건 알겠는데 왜 저한테 시비세요? 네, 저분 제 마이크 끄고만 가만 보면 BJ만 보면 시비 거는 새끼들 있는데 아 이건 니들도 방송을 하시던가요? 내려주세요. BJ만 봐서 시비를 건 게 병신 같은 사회 부적응자 새끼가 갑자기 저한테 욕짓거리 하죠? 저도 안 왔는데 본인이 저 아니 전 들어와가지고 여쭤봤잖아요. 빨갱이냐고. 그런 게 아니라 저보고 빨갱이 새끼냐고 그렇게 비하를 하셨잖아요. 당장은 공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방이 사회주의 지지하는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 방을 이 방이 약간 좀 빨갱이 소굴인 줄 알고 예 기능이 낮은 거라 그렇게 하고 들어왔다고요.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목에 유전까지 치면서 패드립을 치세요. 병신 나음당한 새끼야. 예? 뭐 화나요 씨발놈아. 아, 나 진짜 이렇게 다구리 놓는 것도 진짜 재미없고 아니 진짜 저 별로 타격감이 없으니까 좀 다른 주제로 갑시다. 네네네. 예예예. 아 지금 이 뭐 이 방제에 대한 주제는 다 끝났나요? 네. 아까 한 2시간 전에 끝났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어떤 주제로 토론할까요? 소마님. 아 저분. 소마홍님 아이디어 있으세요 토론에 대해서? 저는 페미니즘 예. 하고 싶네요. 페미니즘 그거는 너무 좀 지겨운데. 왜지겠죠? 좀 아니 페미니즘에 대한 얘기는 이미 결론이 나와 있고 사실은 뭐 이렇게 페미니즘 이 방에 죄다 거의 다 남자분이신데 무슨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세력이 있겠어요? 저는 페미니즘 저는, 지지하는데요. 저도 지지하는데. 아, 두 분은 지지하세요? 네. 페미니즘 지지 예, 지지하는 이유가요. 페미니즘 지지 안 하는 게 뭐죠? 아, 그 흑인 동남아 극혐오 이분하고 디디 님 강퇴해 주세요. 빨핑인데. 아, 네. 빨핑이에요? 어때 깔기는 것 같은데. 안녕 님도요. 나 빨핑 아닌데. 나 빨핑 아닌데. 아, 방이 너무 어수선하다. 방 인원에 비해서. 일단 소마님이 빨핑이네 지금. 방장님 좀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다 강퇴할게요. 방장님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 안 하는 새끼 강퇴. 그 페미니즘 그 인천 나올리마. 일단 30명 방에서 좀 줄여주든가 비번을 걸든가 하세요. 감당이 안 되시면. 아, 제 방이 아니라 비번을 못 걸어요. 아, 님이 방 이렇게 이어받았어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원래 방송. 아 그래요. 일단 뭐 두 분이서 방장님이랑 소마홍님이랑 두 분이서 페미니즘을 지지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거 없죠? 인천 라울리마. 어? 아니 근거를 첫 번째로 예예. 예. 첫 번째로 페미니즘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어떠한 그런 그 사회적 활동이나 또는 어떤 관념 같은 것들이 양성평등으로 가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아, 있는 거죠. 재미없어. 아, 존나 재밌어. 존나 재미없다. 소마홍님. 남 배에서 욕짓거리나 할 줄 알지 무슨 더럽게 재미없네요. 토론의 예? 재미를 왜 찾으시죠? 재미가 없어요. 예, 비영신. 다른 방 가겠습니다. 아, 존나 재미없네 저 방.
인천 모임 들어가 볼게. 아 오늘 좀 약간 재료들이 안 좋네. 다 썩었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 예, 저 인천 서구 그 청라 사는 청라 주민이고요. 예. 코트다 코트. 방장님. 왜요? 이 방에 여자 있나요? 없어요. 저희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수고하세요. 아 씨발 방 왜 이러냐 오늘.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 만든 거지? 안녕 반갑다. 바로 강퇴해버리네. 장마라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아 좀 해보다 노잼이면 넘어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인천아 노래 잘 불러요? 방장님. 반님. 네. 바퀴벌레 새끼도 바로 강퇴할. 네. 아 정기 씨 오랜만입니다. 네네. 아니 오랜만이네. 요즘 뭐 하고 지냈길래 네. 이렇게 연락도 안 되고 토크온에서 보이지도 않고 저 죽은 줄 알았어요. 네. 뭐 제가 토크온 소문대로라면 이제 배달하다 죽었어야 되는 운명인데 또 토크온 소문과는 다르게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 근데 방제 보고 들어왔는데. 네네. 아니 뭐 무슨 일 하느라 바쁘셨어요. 여기 방제 안 보이시나요 혹시? 장마라서 일자리가 없어졌다면 어떤 직업인지 유추가 되지 않나요? 아, 혹시 야가다시나요? 네네. 아 진짜 아무래도... 노가다 했어요? 아니 요즘 하루에 일당 얼마예요? 하루에 일당은 정확히 이제 13만원에서 12만원인데 와 존나 올랐네. 나 했을 때만 해도 7만원이었는데 예예. 7만원? 예. 근데 예전에 돈이... 저도 그 노가다 했었는데 5천원 소개비로 받아가던데 아직도 그러나요? 네네. 요즘은 10% 떼가가지고 13만원에서 13,000원 떼가버립니다. 와 10%까지 올랐구나. 아니 근데 10, 하루에 10얼마만 해볼만한데? 해보세요. 아니 정재씨 그럼 진짜로 그 노가다를 야가다를 하셨는데 네네. 야가다 썰 좀 풀어주세요.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아 일단 족 같은 건 이제 사수들의 어떤 꼰대 기질이 굉장히 심하죠. 사수라 함은 이제 그 이제 네네 이제 경량철골이라고 해가지고 예. 칸막이를 이렇게 옮기는 그런 힘든 작업이 있는데 예. 자꾸 그 사수들의 그 기계에 부르는 명칭이 다 다르더라고요. 아. 어떤 새끼는 그라인더 가져오라고 하고 어떤 새끼는 갈갈이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 좀 그러면은 시다발이었네요. 네. 약간 좀 똘마니 역할 하면서 잡부로 일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며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좀 장마 시즌이 됐을 때 이제 일자리가 없어졌다 보니까 예. 한 일주일 정도 쉬었죠. 아 아니 근데 갑자기 사회로 진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사회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방구석에서의 눈치 예? 아 부모님의 눈치 네네 밥을 먹을 때도 곁눈치를 해야 된다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 근데 정기씨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어때요? 제가 봤을 때 정기 씨는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창작의 영역 쪽에서도 네네. 이렇게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좀 그런 연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생방송 스타일보다는 네네. 예, 그 크리에이터로 좀 한번 정기 씨 채널 한번 파가지고 브이로그도 좀 찍고 뭐 일용직 브이로그 이런 거요? 아 일용직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나의 생각 같은 거 진짜 유튜브 뭐 네네. 별거 없어요. 예. 거의 전반장. 아, 그러면 진짜 한번 도와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유튜브 채널 개설하신 네네. 다음에 네네. 영상 한두 개 정도 올리시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지금 뭐 팬들이 이렇게 그 찾아내가지고 전기 네네. 유튜브 시작했다 구독 누르러 가자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예, 일주일 만에 한 5만 달이 저는 진짜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도 홍보 야무지게 해드릴 수 있고요. 네네. 어때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얼굴 네. 공개할 수 있나요? 공개, 할 수 있죠. 아니, 솔직히 정기 씨는 얼굴 공개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유튜브 마냥 탈쓰고 이제 하는 것도. 아, 맞아, 맞아. 솔직히 유튜브만 그 가면의 일족으로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코코온에서 마저도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남을 욕했는데 이제 저도 욕을 먹어야겠죠 아무래도. 아니 정기 씨 빨아제끼는 분들이 네. 진짜 많고 사실 또 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게 노가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뭔가 좀 그래도 사람들한테 어떤 그 네. 좋은 환심을 사는 그런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야가다 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찍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뜻깊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정기 씨가 저를 도와준 게 몇 번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저도. 아 예. 은혜를 갚을 줄 아 은혜는 아니고 예, 제가 예. 솔직히 뭐 도와준 거라고 해봤자 전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 왜냐하면 코트님 방송은 원래 계속 예. 잘하고 있었는데 예. 제가 그냥 거들어가지고 도와준 것 뿐이잖아요. 예, 아니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같이 우리 둘이 좋게 그 케미 보여준 게 몇 갠데요. 예. 네. 저는 정기 씨 진짜 유튜브 시작하면은 정말로 정말 진짜 많이 물심양면하면서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다. 얼굴 까시면 아... 저랑 합방도 하면 좋죠. 아 진짜요? 우리 그냥 오프라인으로 저희 집 와가지고 자료 준비한 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건 사고 다루면서 네네. 예 디스보이즈를 현실로 진행하면은 그건 진짜 조회수도 잘 나오고 좋죠. 아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전 좋죠. 아 진짜로? 솔직히 예. 노가다 개잡부로 해봤는데 정말 피땀 눈물 다 흘려가면서 예. 솔직히 너무 힘듭니다. 네. 아니, 인생이 좀 너무 족같아가지고 기회를 저, 주신다면 예, 예. 아 전 진짜 좋죠. 진짜 예 많이 도와줄 수 예, 있습니다. 편집자도 연결 시켜드릴게요. 예, 편집자도 연결시켜 줄 테니까 네. 그 한번 만들고 아, 편집자까진 바라지도 않고요. 아니, 카톡으로 주세요. 그러면은 저 뭐야 카톡 주시고 채널 판 다음에 어느 정도 유튜브 공부하시고 네, 네. 정확하게 이제 뭐 한 뭐 9월 초부터 시작을 하든지 그렇게 가지고 좀 해 봐요. 네, 네. 아, 진짠가요? 얼굴 깔 자신 있어요, 근데? 네, 욕을 좀 처음 먹겠지만 아무래도 까라면 까야죠. 제가 언제까지 가면 속에 숨어가지고 남 욕만 하고 살진 않아야 되니까. 최근에 그 저기 뭐 혹시 그 고뇌라고 알아요? 고뇌? 아 고뇌님 알죠. 그 사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풀렸나요? 사이 안 좋다기보다는 그냥 아예 대화가 별로 안 한 그런 사람이죠. 최근에 이렇게 뭐 고뇌 씨가 이렇게 인방판에 예, 좀 출몰하면서 아, 저도 네. 많이 도와주고 창현 형 이번에 그 전화 데이트도 해가지고 진짜 야무지게 또 아가리 털어가지고 좀 약간 흥했는데 네네 예, 그 정기 씨를 그래도 아직까지는 진짜 1순위로 쳐주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이렇게 좀 먹방이라든지 진짜 유튜브 별거 없습니다. 창작의 영역이라고는 하지만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일단 시작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하고 제 방송도 좀 한 번씩 이렇게 그 컨텐츠 디스보이즈 이런 거 같이 좀 진행 한번 하고 아 그렇죠. 예, 이제 좀 양지로 나오세요. 아 뭐 인천나올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신다면 예,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생각하고 진짜로 네네. 넘어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토크온 내에서 인재들이 많아. 인재 풀이 되게 넓은데 얘네들이 그쵸? 약간 좀 이렇게 양지로 못 나오는 그런 적인데 정기 씨가 일단 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좋은 사례를 좀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네. 만약에 진짜로 저를 양지에서 이 진흙더미 속에서 그걸 꺼내주신다면 만약에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 같아요. 야가다에서 얼마 벌었어요 정기씨? 야가다에서 일당은 그날 그때 바로 쓰죠 저 같은 뭘로? 네, 저축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저의 인생이 술 먹방으로 아 술 먹고 소주 네. 사다 먹고 뭐 이렇게 술집 네네. 가서 술 먹고 어떤 고된 하루들을 바로 풀어버리기 위해서 예, 네, 아 장난이고 네. 그냥 모아놨죠. 아 돈 좀 네. 모아놨습니까? 네네. 어 그래요. 그러면은 진짜 유튜브 생각 긍정적이라면은 네 진짜 마음 결정하시고 저한테 예 주시면 카톡 주시면 제가 바로 커뮤니티에 네네. 올리고 동영상 올려가지고 한번 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방에 계신 쓰레기분들 왜 다 청취자 모드세요? 아, 여기서 저희가 무슨 말을 해요, 씨발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청취자 근데 솔직히 이런 대화에서 낄 순 없겠죠, 아무래도. 그죠, 둘이 사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뭔 얘기합니까? 맞아요. 네. 방에 여자분 없나요? 저 여자예요. 비영신, 강태 부탁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어떤 분이죠? 송도요. 아 죄송해요. 과자. 저기 이모티콘님? 저가 알기로는 유유님이 이제 그 테일즈 런너하는 여자 찐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가가 아니라 제가고요. 아 이게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지랄하지 마세요. 저가라는 건 없어요. 진짜예요. 개소리 하지 마. 저번에 검색했을 때 아니 근데 나오는데. 왜 표준어 쓰다가 갑자기 사투리 쓰세요? 본인이 말 실수를 했으면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데. 저 부산 살아가지고. 네, 쓰다 닥치시고 뭐 약간 이 방은 흉가로 변질된 것 같은데 그냥 탐방을 가시죠. 아 좋습니다. 저가 어쩌고 네네. 저쩌고 하는 게 사투리인가요? 이제 보니까. 아 사투리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데요? 예. 아 그래? 사투리 아니죠. 네 사투리 아니에요. 사투리 해보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비영신 아유 씨. 아니 씨발 화를 썼는데 왜 지랄이세요. 마이크 좀. 아 죄송합니다. 초능력도 없는 편. 그러니까 여기가 애견 카페도 아니고 이렇게 짐승 새끼들까지 같이 겸상을 해버리면 맞죠. 방 관리가 좀 잘 안 되니까. 예예 맞아요. 같은 짓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씨벌 새끼들아. 네. 그러면 정기 씨 초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기랑 좀 탐방 좀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천마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광태 씨. 아 알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심영숙님. 네. 베리나 씨 닮은 게 누가 죄라고 그랬나요 혹시? 네 이제 제가 항상 이 방을 팔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그럼 혹시 뭐 비하나 이런 건 아닌데 본인도 네. 혹시 안경 쓸 때 광대뼈로 그 안경을 치켜 올리시나요? 그런 편인가? 아니 방장님. 네. 그래. 일단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92kg예요. 92kg시라고요? 키가 190인데. 아 방장님, 근데 네. 여기 수돗물 유충들은 좀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방관이가 지금 이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예 방장님 그 죄송한데 수돗물 유충들은 좀 예 수돗물 유충들 좀 내려주세요. 네네 이런 새끼들은 좀 내려야 방관리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냥 방제 좀 그 이게 뭐야 방에 비번 좀 걸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걸었어요. 네네네. 일단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조금 약간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네. 저희는 뭐 이렇게 시비 걸라고 들어온 게 아니라 네네. 베리나 씨를 진짜 닮았는지 진짜 궁금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아... 혹시 사진 있으세요? 아, 제가 근데 사진을 안 까가지고. 아, 사진 잘 안 쓰시고? 네. 좀 뭐 딸기 화장법을 하시나요? 아니면... 딸기 화장법을... 저는 이제 화장을 안 해요. 화장을 안 하신다? 근데 92kg에 베리나 씨를 닮았다고 한 걸 방제에 명시해놓고 본인 얼굴도 안 보여준다라는 거는 베리나 씨를 간접적으로 까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맞죠. 근데 베리나 님은 용기라도 있지 님은 뭔가요? 베리나를 욕보이게만 하고. 아니 저는 베리나 씨를 굳이 욕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예 진짜로 네, 이신명숙 님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리나 같은 여자로서 팀킬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보기가 좋지가 않네요. 나님 아... 예예 나은님이 할 말은 아니거든요. 아 재미없어 비영신. 왜 본인이 믿을 것 같으면 재미없다고 하세요? 이런 억가들이 왜 있지? 그러니까 네가 욕을 하고 싶으면 근거를 대봐. 무조건 이 새끼는 안 된대. 아 너 뭐 씨발 클럽 가드야? 무조건 안 된다고 지랄을 해. 아, 좀 논리적으로 말을 하던가. 아 맞아 그래 논리적으로 말해보세요. 그러셨나요 나은님?
뭐라는 거야? 뭐야, 나한테 그런 건가요? 방장님. 아, 나한테 그런 거예요? 어디 개새끼야.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방장님. 제가 뭘 했다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시죠? 아, 이런 날파리 친생기들 좀 내려주세요, 방장님. 네트워크가 전기인가요? 현재까지 이런 시장바닥에서 저희가 아, 이렇게 서 있어만 있어요? 형님 새끼 시장바닥 한 번에서 토크하는 새끼가 개 지랄하시네요. 시장 아, 기아발언인가요? 아니 님들아 형님 아, 새끼 언제나 얘기하지만 전 진짜로 인방 보면서 죄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저격하는 새끼들 존나 싫어요. 그러니까 님들이랑 공통점 하나라는 건 이제 토크온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토크온을 컨텐츠로 삼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을 때는 기어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말해봐. 근데 뭐가 불만이야? 악성 꼭 야우님. 예예. 님도 다른 사람 까시면서 그런 컨텐츠 하시면서 왜 님이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적반하장 아닌가요? 아. 얘도 남벌이죠. 비용신년아. 드래곤볼로 치면 이제 이런 배제맨 같은 재배맨 같은 새끼들은 발로 걷어 차고 싶은데 씨발놈이 진짜 새끼야 칼 차고요. 저는 진짜 이런 네? 야지로배 같은 새끼가 말. 아이 씨발놈아. 그러니까 악성 꼽슬 새끼야. 가만히 있어봐. 이 꼬투리 악성 꼽슬이죠. 비용신년아. 뭐 하는 거야? 아이 제발 개청자면 관객석에서 방송 그냥 청취 모드 혹은 그냥 관람을 하면 되는데. 저 네 방송 안 봐. 어떻게든지 기어들어와가지고 자기 목소리 한번 펼쳐보겠다고. 어. 아니 그럼 네가 방송을 하면 되잖아. 아, 네 방송 안 본다니까요. 아니 이모티코나 그러가지고 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궁극적으로 뭔데. 못 배워 처먹은 새끼야. 아 저 친구 방이라 온 건데 왜 본인이 지랄이시죠? 네. 방장님 방장님 지금 주도권 뺏기게 만든 저 이모티콘 저 새끼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어, 본인이 욕먹으니 꺼져 그냥. 이 방송 안 봐서요? 꺼져 용신세 이런 거 봐야 돼? 꺼져 그냥. 아니 비무정지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대도 제2의 전기 제2의 고뇌 이런 애들이 될 수가 없어. 왠 줄 알아? 태생적인 한계야. 안 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돼야 되나요? 흐르는 피의 성분이 달라. 이 병신 노잼 새끼야. 장장님 저 더 이상 쌍욕하면서 방송하고 싶지 않으니까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장장님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 특징이 티키타카가 안 돼. 지 할 말만 처하는 새끼가 진짜 싫다. 진짜 싫다. 아 진짜 말을 뒤지게 못한다. 안 되겠다 방장님. 만형 난제라고 보거든요. 아, 말투 전기 다 따라해가지고 아 씨발 더러운 전기 클론 새끼들 나 죽어 그냥. 방장님 안 되겠습니다. 아니 방장님 뭐가 전기 클론이고 전기가 뭐가 이렇게 되는 거야? 부끄러우니까. 그럼 뭐 코트님도 전기 그거 클론. 아 저 새끼 왜 이러지? 진짜 지게차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 뭐죠? 지게차로 어떻게 찔러 죽여요? 진짜. 아 님들아 왜 저희랑 자꾸 티키타카 하려 그래? 그냥 방송 보시면 안 돼요? 있으신가요? 노가다 목 있는 거랑 주민 입증밖에 없는 새끼가 시계들이 붙이세요. 지네 같은 새끼야. 아 나 진짜 싫다. 말 끊지 말고 턴식으로 말할래? 턴식으로 말 안 할 건데요. 아니 이신명숙님 상대방 말 방 이 꼴하지 이 꼴 되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방치시켜 놓습니까? 제 적인데요. 님 뱃살처럼 왜 방치시켜 놓냐고 이신명숙님. 근데 뱃살은 좀 안 빠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난 다이어트 하고 있잖아 이 씨봉세리야. 근데 아직 많잖아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뱃살이잖아요 존나. 아 진짜 존나 짜증난다. 아니, 이 새끼들은 뭔데 사이버 PT충들이 자꾸 막 몸무게를 관리하려 하지. 아 잠깐만 진짜 나 니네 진짜 싫은 게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얘들아 왜 니네는 배그 뭐 뜨뜨가 배그를 하면 어떻게든지 저격하려 그러고 김성태가 배그하면 저격하려 그러고 먼저 어? 그 토크온 들어가고 약발방하면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방송 나와보려고 걔 지랄 발광 떠는 이유가 뭐야? 어? 그러니까. 나랑 같이 놀고 싶어? 어? 어? 박제된 거 자기 영상 보면서 어떻게든 되감기에서 쳐박이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응? 아 얘들아 진짜 나 진짜 니네 분 불쌍해. 쫓아오지 말라니까. 재미가 없고 일단 방해가 돼 방송에. 니들끼리 좀 뭉쳐라. 왜 티키타카를 자꾸 BJ랑 하려 그래? 니들 친구들이랑 해 이 친구 없는 새끼들아. 어? 부탁 좀 할게. 따라오지 말아라 다들. 네. 아, 정기 씨 방 옮기죠. 예. 네네. 아.
아, 폴가이지 딸 겁니다, 형님.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이힐 다 들어있고 냄새 막 나오는 거 봐. 자, 일단 뭐 말씀 도중에 또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저는 이제 현직 유튜버고요. 현직 크리에이터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노래하는 코트라고 합니다. 아, 예, 예. 풀 영상 채널 19만 명. 예. 그리고 이제 편집 영상 채널 45만 명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 예, 예. 제가 이 사태에 대해서 저도 유튜버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예. 자, 일단 김짬부 씨가 생각하셨을 때는 뒷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 구독자에 대한 약간 배신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만행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예예예. 예, 예. 저는 근데 네. 솔직히 제가 뭐 많은 유튜버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의 시청자를 기만했다라고 보긴 힘든 게 우리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 와, 이 사람이 광고를 안 하는데 이런 제품이 있네? 광고를 안 하는데도 하니까 사야지 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맞죠. 사실상 그 사람의 영상 중에서 그 제품이 좋고 그 음식이 맛있어 보여서 주문을 하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청자를 기만했다라고 보기는 좀 아니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근데 당연히 잘못을 한 건 맞죠. 예. 예, 알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잘못은 있는데 정기 씨가 얘기한 내용은 어쨌건 지갑을 열게 한 거는 그 영상을 보고 내가 구매욕이 땡겨서 산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판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봤을 때 9월 달부터 이제 저 유튜브 혹시 시작하시면 바로 싫어요 테러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바로 민심 바꿔가지고 네. 유튜버 이 씹새끼들은 정말로 개새끼들인 게 네. 아니 정상적으로 영상을 찍어도 몇 천만 원, 몇 억씩 버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뒷돈 쳐받아보겠다고 병신마냥 뒷광고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된다? 이거 완전 씹새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진짜 X같은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새끼들이 더하다고. 네네. 어떤 분야에든지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 이게 존나 썩어 골마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 와중에 그래도 내부 고발자 역할을 참피디님께서 해주셨는데 물론 네. 그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조금 약간의 좀 변질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예를 들어 송대익 씨를 생각해 봅시다. 이 병신 송땜빵 씨발 새끼는요. 이 병신 개 같은 새끼가 이거 기업에다 피해를 주는 그런 주장 영상을 첫 찍질 않나. 네. 예, 철구의 가축님 감사합니다. 팬가이 고맙고요.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드리자면은 송땜빵 이 씨발 새끼는 가장 최단기 복귀자거든요. 그렇죠. 한달 영면하고 바로.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코트님. 네. 코트님 개인적으로 뒷광고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죄송한데 전 광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영상마다 광고를 12개씩 쳐받으실 거 아니라 뒷광고를 좀 받으시고 광고 좀 줄여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스크루지 돼지 새끼야. 제가 일령 아니, 진짜 예예예 예, 예. 다이어트 보조제 사장님들은 뭐 하시지? 이분한테 광고 안 넣고 광고가 되겠냐고 살이 안 빠지는데 일령상 12 광고를 아, 제가 넣은 거는 제가 이걸 넣은 거는 솔직히 네네. 뒷광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뒷광고가 들어오고 하면은 뭐 글쎄 그때 뭐 저도 솔직히 제가 뭐 이렇게 나도 완전 양심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기왕 이렇게 뒷광고에 대한 어떤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게 네. 광고라도 넣어야 너같이 별풍선 안 쏘고 씨발 새끼 재미만 쏙 뽑아가는 개 같은 새끼들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유튜브 광고라도 하나라도 봐달란 얘기예요. 어드밴스도 쓰죠. 씨발 한 푼 안 쏴놓고 컨텐츠 하라고 하는 새끼들이. 아, 저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진짜 솔직히 이거 소신발언인데 여러분들 유튜브 어드밴스 쓰고 유튜브 그 광고 애드락 애드블락 이거 쓰는 새끼들은 개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창작의 영역에서 그래도 이 사람의 그 어떤 컨텐츠를 볼 때 무료로 난 광고 없이 이기적으로 보겠다 이거 자체가 난 굉장히 썩어빠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 그리고 그거를 무슨 뭐 자랑인 것 마냥 유튜브 어드밴스 쓰고 이런 거 어드밴스 쓰면 돼 이러면서 아 요즘 광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 프리미엄을 결제하면 되는데 개새끼들 어떻게든지 그런 걸로 예 제발 알뜰한 거랑 예? 알뜰한 거랑 구질구질한 거랑은 좀 구분을 하고 삽시다. 그런 걸 쓰는 걸로는 욕을 안 할게요. 근데 저 새끼처럼 지금 나 유튜브 어드밴스 쓰면 돼? 이 지랄 하면서 오히려 유튜버들한테 난 니들한테 영원도 안 줄 거야. 이 지랄 한다라는 거는 그 거지 새끼들이나 그러는 거거든요. 야,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코트님이 그 말을 할 입장이 되세요?
얘기할 수 있죠. 왜요? 상금도 안 주시잖아요. 병신 같은. 내가 상금 안 줬다라는 증거 있어요? 상작해가지고 웃음을 줬는데도 상금 안 주시잖아. 물리치료사님. 먹지 뒤지게 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거예요. 아... 물리치료사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증거 얘기해 보세요. 근거를 증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여기다 자료를 첨부하세요. 피해자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니 뭐니 하면서 웃음으로 넘기려 하지 마시고 그런 족 같은 드립은 치질 마세요. 애초부터 확실하게 팩트도 아닌 거를 말해가지고 정황 증거랑 있잖아요. 정황상이요? 당황한 사람들의 정황상 물리치료사님은 제가 봤을 때 사편태에다 그냥 방에서 이렇게 독수공방하는 비응신 새끼인데 반박해보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 맞죠. 아니 왜 주인공이 되려고 이런 족 같은 편법까지 쓰지? 네? 주인공이 주역 한번 대보고 싶다고 그렇게 죄송한데 저랑 김짬부님이 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방을 판 거지. 애초에 저희가 주인공이었어요. 인천 나올님이 들어오셔서 아 진짜 해주려고 하신 거지. 아, 그런 건 모르겠고 학창 시절 때 쓰던 축구 필통 계속 쓰시면서 토크온에서 쳐 꺼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쓸데없이 오디오만 그렇게 막 채운다고 해서 본인이 재밌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 저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뭐가 사실인지 내가 증명해보라 그랬잖아요. 이런 상금 트러블로 문제가 많으셨잖아요. 상금 트러블로 문제된 게 뭔지 증거 정황을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란 말 못 가지고 오잖아요. 그냥 네 생각일 뿐이잖아요. 증거를 가져오라고. 어떻게 너의 가정을 가지고 그게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증거는 못 드려도 이렇게 알고 있는 못 드리면 닥쳐야죠.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아, 나 존나 수준 낮아갖고 오늘 약발방 왜 이러냐. 나오지 마세요. 반박이라고는 증거 가져오는 게 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게 멍청한 거야. 본인이 주장을 했으면 본인이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본인이 주장을 해놓고서 증거를 가져오지 않아도 된대. 뭐 아니라고 내가 아니야. 반박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자 봐봐 이런 증거가 있어 하고 이제 증명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하든지 하지. 너무 억까네. 코트님 유튜버시죠. 아 씨발. 유튜버가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거 민심이죠.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코트님에 대한 일반적인 민심. 그러니까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너스레 쳐 떨지 말고 제발 그 말에 있는 그 팩트를 가지고 오라고요. 말 끊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님 이런 거예요. 야 나는 지구에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 아닌 증거를 가져와봐.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님이 주장을 하실 거면 비약하지 마세요. 비약을 님이 주장을 하실 거면 님이 증거를 가져와. 아니 그리고 이 방의 주제가 애초에 이 방의 주제가 애초에 유튜브 뒷광고인데 왜 그러세요? 뒷광고인데 먼저 코트님이 이 주제를 꺼내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님이 아니니까 내가 무슨 거죠. 아니 내가 그래서 무슨 상금 지급을 안 한 내 내역이 뭔데? 뭔가 봤으니까 너도 그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안 좋았는데 이렇게 말하시면 저도 딱히 말을 못하죠.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씨발 악플 때문에 죽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시청자들이 제 말을 들었을 때 공감하지 않았던 사람 공감. 아니 지금 네 말에 공감한 사람 없어. 코트도 먹튀 많이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니 상식적으로 말을 해봐. 웃겨라 할 때 2-3만 원 주는데 이거 먹튀 한다고? 먹튀를 하잖아. 내 새끼야. 안 했다니까? 씨발 놈아. 어? 아무리 코트 형님이 짠돌이어도 그렇지 2-3만 원 주는데. 야 이 씹새끼야. 그게 아까워서. 야 이 씨발놈아. 야 너 그리고 물리치료사야 그건 유쾌한 게 아니야 개새끼야. 억까하지 마. 억까가 아니야. 저는 코트님 팬입니다. 코트님 팬이니까. 팬이면은 병신새끼야. 없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니까. 코트님 진짜 없는 사실입니까? 없다고 했잖아. 없다고. 상금 단 한 번도 안 주신 적 없다고요? 없다고 개새끼야. 가져오라니까. 정말 이거는 유튜브 걸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세요? 아 나 이런 새끼 보면 진짜 씨발 찾아가 죽여 패고 싶네 개새끼. 야 이 씨발놈아 주소 불러봐 개새끼야. 너 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씨발놈아? 코트님 이 병신 개새끼 아까부터 무슨 상금을 안 줬대 씨박새끼야. 코트님 진정하시고요. 쳐 웃지 마 씨발놈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족같은 새끼네. 아 진정 좀 하시고. 아 존나 억울하다고 나 이런 거.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이 버시는 분이 3만 원을 안 주시고 그러세요. 아니 뭘 안 줬냐 그러니까 씨발년아. 아 다 주셨어요? 방장아. 아무리 네 친구라 그래도 이 새끼 씨발 강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왜 강퇴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물리치료사님 미친 척하면서 어떻게든 방송에서 악역돼서 주인공 되려고 발악질 떨지 마시고 지금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똑같은 말 반복하시는데 본인이 물증이나 심증을 갖고 올 수 없으면 그냥 가만히나 계세요. 아니면 님이 상황을 말해가지고 언제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먹튀 하신 것 같은 대응도 아니고
그냥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잖아요. 이딴 짓 하는 것 자체가 님이 못 배워 처먹은 새끼예요. 아 그럼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댓글 달았던 거나 이 새끼 준 적 없다라는 글을 쓴 거 주소를 가져왔다 첨부하라고 말박이 새끼야.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삿대가리야. 아, 지금 정기님과 코트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나온 주제에 대해서 증거를 갑자기 가져올 수 있으세요? 뭔가 주장을 한쪽에서 증거를 대야지 병신 새끼야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증거를 어떻게 대 이 개병신 새끼야. 코트님 근데 저 아니 땡굴뚝에 연기난다고. 아 닥쳐 그럼 너도 성범죄자 씨발 강간범 새끼야 너 아니라는 증거 대봐. 그러니까 없는... 아니라는 증거 대보라고. 포트님 평가 똑같은 거야 개새끼야 프레임 씌우지 말라니까. 그런 프레임은 누가 만들었는데요? 누가 원인인데요? 1차적인 원인은 코트님의 태도. 아 존나 짜증난다. 아 씨발 이 새끼 그냥 끌까요? 와... 그러니까 아, 어떻게든 어그로 끌려고 면상 전주비빔밥 떼가지고 화난 얼굴로 그렇게 아니 당신은 안 되는데 그냥 끄죠. 아, 나 레비나게. 아 병신 같은 새끼 진짜 씨발 짜증나 죽겠네. 야 김짬보 그래 방 인원 늘리지 마 개새끼야. 정기님. 네. 그러니까 네 주장이 빈약하니까 사람들이 다 네 욕만 하잖아. 아 저요? 어? 네가 물증을 갖고 온 다음에 코트님 이럴 때 영상 안 주셨는데요? 딱 이렇게 링크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갑자기 못 줄 거면 주장도 하지 말았어야지. 갑자기 그러니까 여기가 와 끝까지 저 따박따박 말하는 거 봐 미친 새끼 아니야? 그래서 말도 못 합니까? 아 나 진짜 익명 때문에 나 이게 존나 싫어. 우리나라가 뭐 종특인지 모르겠는데 아 진짜 익명성이 주어지면은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저 씨발놈들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건데 개새끼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그쵸 야. 자유에도 책임 있는 거야 씨발 새끼야. 시장 그래. 고양이 학대 사건 마냥 그때 고양이 학대했다고 욕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다 자숙하고 반성했잖아. 어? 왜 단편만 보고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지? 야 강아지 학대하고 자숙 안 한 사람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가 그 사람을 깔 거면 그 사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제발 증거 없으면 처닥치고 있어. 아 짜증나 죽겠네. 씨발 욕 배틀방도 아니고 왜 저러지 애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BJ들만 보면 달라들고 걔 발광을 떨지? 이 방에 들어온 새끼들도 마찬가지야. 방송 쳐보고 아니 오디오를 채울 것도 아니고 재미있게 티키타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욕짓거리만 하고 그 지랄하는데 그게 재밌나? 아니요 인천나올님 예예 제 안에 있는 악마를 깨우게 하지 마세요. 아... 아 뭐지 이 새끼는. 그러니까 방장님 예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 멸치 축제 열린 것도 아니고 이런 멸치 병신 새끼들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물리치료사 막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유튜브 뒷광고가 이거 주제에서 자꾸 벗어나게 저 새끼 때문에 시간 낭비 존나 했네. 아 개같네 진짜. 근데 유튜브 뒷광고 받으면 얼마 벌어요? 예? 얼마 벌어요 뒷광고 하면. 그러니까 저분이 해보셨어야 알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 이제 그 100만 단위 이제 가지고 있는 조회수 잘 나오는 유튜버들은 이제 그 광고 단가가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돼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이거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전 이제 좀 토론을 하려고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말도 못하는 병신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왜 자꾸 그 방에 어떤 질을 떨어뜨리세요, 님들아? 대가리 등기 없고 할 줄 말할 줄 모르면 지금 처닥치고 죽닥치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쵸. 아 수준 낮은 쓰레기들. 어디죠? 들은? 그러니까 바퀴벌레 새끼들은 사람이 왔을 때 그냥 사사사삭 냉장고 밑으로 도망만 가면 되는데 왜 정신이 헬가닥해서 갑자기 막 사람한테 달려드냐 이거죠. 저는. 아 정기 씨 안 되겠어요. 또 딴 방 갑시다. 존나 영양가 없는 방도. 아 등신 같은 새끼들. 딴 방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랄프야 이거 무슨 소리야? 안방 문 좀 확인해봐. 존나 문 쿵쾅거리고 무서워 죽겠어. 구글에 치면 나오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세요. 방장님. 아 태국 마사지. 방장님. 네네네. 왜 그 흑인이나 동남아 그 인종차별하세요? 아니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몇 살이세요? 인종차별님 니엔이 공지살이고 씨발놈아. 아 나 진짜 고소할까 아, 짜증나네. 아. 아니 아 진짜 아지야 잠시만요. 아 열받게. 디디님 이거 네네. 뭔데 자꾸 막 남의 부모님 소환시키세요?
자식이 부모 없어요. 소환 안 했어요. 부모 하늘 날아갔는데 뭔 소환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이 새끼. 아 진짜 싫다 씨바.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네. 이거 한번 코치한테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일단 유명하면 무조건 특달같이 달려드는 이런 불나방 같은 새끼들이 왜 토크원에 널려있는지. 아 나는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질라 그래. 저 나갑시다. 예. 토큰 고수 됩니다 여러분들. 뭔가도 이상하고 뭐. 안녕하세요. 네 코트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인천하울님. 예예. 님 코트 맞아요? 예예. 코트가 코트인데. 예 맞습니다. 코트 맞아요. 지금도 이게 맞아요. 방장님. 예? 방제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왜 진품 명품 갑자기 왜 BJ를 판명을 하려고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뭐 저희 대변인인가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뭔가 네. 아무런 일 보공이에요? 제 보좌관인데요? 아, 보공이야 보공. 네. 아니 그 뭐 사람을 판명하듯이 그렇게 말하세요. 짭이면 어쩔 거고 찐이면 어쩔 거예요. 예? 네? 아니 동대문 보세상가 가셨나? 뭘 자꾸 짭인지 찐인지를 구분할라 하시지? 물은 그게 뭐 중요한가 그냥. 예예예 예, 예. 그냥 저는 그냥 방제 보고 들어온 거예요, 님들아. 방 관리도 존나 못하네. 아 태풍 분. 요즘 장마여가지고. 태풍 많이 부네. 아까에 불평충이 한 명 들어온 것 같아 우리 방에. 예? 불편충이 있어요 지금 누구게요? 몰라요. 방장님 죄송합니다. 100%. 아니 불평충 뭐, 부정적인 인간이 있어요. 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인생의 허무함을 너무 많이 느껴서. 누가? 아 아름다운 눈으로 볼게요. 아름다운 눈으로. 죄송한데 이 방도 이 방에 좀만 떼서 말하세요. 네 논리왕님부터 떼고 말하세요. 이 방도 진짜 영양가 없네요. 방 제목만 그럴싸하게 해놓고 비용신들 말도 못하는 좀비 같은 새끼들. 토크원에서 영양가 있는 방이 있어요. 인천은 말을 좀 잘하는 방들도 있고 방 분위기 딱 보면 느껴지죠. 어디 술자리가 없어. 그게 왜 그런 방장이 능력의 부재 때문이에요. 그냥 폐급이야 저 하수구. 나갈게. 아 자, 야 오늘 왜 이러지 이 새끼들. 아니 방제만 그럴싸하게 달아놓고 딱 들어가면은 말도 못하고 뭐 병. 승질나 뒤져버리겠다 얘들아. 아우 승질나 12만 디립다 걸고 스트레스 존나 받아. 오늘 비 와서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겠다. 날씨 영향을 사람이 안 받을 순 없으니까. 아 오히려 이런 방에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계기가 있다고요.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외광태. 아. 아, 씨. 오랜만에 정규 왔는데 방들이 다 쓰레기라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골라볼게요. 미안해. 오늘따라 억가 새끼들도 많고 미친놈도 너무 많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형들 안녕하세요. PRC님은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남자입니다. 목소리 상당히 좀 약간 어리숙하시네요. 네, 좀 중성적이시네. 네. 변성기가 혹시 안 오셨나요? 네. 몇 살이신데요? 저 25살이요. 25살이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봤을 때 혹시 잼민이 초등학생 아닌가? 네. 몇 년생인데요? 5, 4, 3. 몰라. 병신. 몇 살인데요? 병신? 솔직. 아니 뭐. 방장님 저 새끼가 저한테 병신이래요. 감독님 너무 슬퍼. 너무 심각하게 사드 배치는 하지 말아주시고 일단 네. 한번 기회를 주시죠. 네, 네 아무리 악해도 네네 3세번이라. 아 저희 집 그 강아지 이름이 예 병신이에요. 미안합니다. 네 나을님 예. 혹시 예, 예. 지금 방송 중인가요? 네네. 아 지금 이거 그대로
견제 때리시게요? 방송 중에 네? 또 견제 때리시게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아 예예예 예. 저도 아, 이런 네. 일이 있네요. 아니 진짜 저희가 토크온방 왜 저 새끼 누군데? 많이 운전박스를 아, 많이 잠깐만 방장님 네네 내로남불 아닌가요? PRC님 저 새끼라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병신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한 그러니까 거지. 그러면 방장님도 저분 내려주세요. 네, 내려주세요. 아, 네, 그렇게... 아 싫어 가기 싫어 방장님 싫어 네네 내상에서 여자 치마 폭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아유 뭐 내렸다 올리는 시간이 되게 짧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인천에 나오는데 억울하면 여자로 태어나면 되죠. 방장님 법학이라서 그래요. 아, 네. 아니 왜 토콘에서 룸을 잡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 재미로 하는 거니까. 평소에 여자랑 말 한번 못 섞어보고 이제 여자친구 사귀는 네, 전력이 없으면 그럴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요. 네. 말도 못 섞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PRC님 죄송합니다. 이 방의 최고 권력자셨네요. 미안합니다. 아 광장님 네 말씀하세요. 저 지금 담배 피러 갔다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존나 젠틀맨이네요. 체크야 나 밥 먹어서 가자. 아 가자. 어딜 가요? 두 분 PC방인가봐요. 랜선데이트 하시나? 방장님 네 말씀하세요. 병신 호구 새끼도 아니고 PC방 커플석 앉아있는 네. 저 두 커플 저 두 그렇죠. 명한테 왜 이렇게 저 컵 남자친구 있는 여자한테 왜 저렇게 잘해주세요. 네 예 병신이네 이 새끼 호구네 호구 예 다 끝났어요. 알겠어. 아 씨발 아 괜찮나 원래 예예 오늘 좀 아니야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 정기 씨 아니야 거짓말 아니라 네네 정기 씨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오늘 좀 재밌게 꿀잼 한번 뽑아보려 그랬는데 네네. 진짜 오늘 무슨 쓰레기 집합소도 아니고 비가 내려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애 새끼들이 그렇죠. 다 미쳐가지고 왜 이렇게 다들 비가 내려서 이제 쓰레기만 떠밀려 와가지고 네, 토크온에 정착을 한 건지. 아 오늘 진짜 물 안 좋네. 저희 다른 방 한번 계속 돌아봅시다. 네. 예, 괜찮은 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장님. 방장님이 마이크가 없어요. 아니 뭐 마이크도 없으면서 유튜버를 해요. 씨발놈아. 아 욕짓거리 하지마. 네, 마이크는 없으셔도 그래도 바로 강티를 하시네요. 본인 유튜브 채널인가요? 아 본인 유튜브 채널 맞아요? 말을 해. 아이 씨발놈아. 마이크가 가만히 있어봐. 네. 브론즈가 챌린저 첫 패는 이야기 이렇게 영상 올렸네. 실험에 누를게 씹새야. 난 영상 신고까지 해야겠다. 초딩 네. 유튜버는 재현 미만 잡이에요. 네 그쵸 재현 튜브 재현티브 빼고는 자 제가 그 제가 재현티브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겸이랑 합방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예 월클이네. 예 재현티브 진짜 대박입니다. 그리고 잘못한 유튜버들이 있으면 바로 저격 때리거든요. 예 인생 몇 회차길래 이렇게 벌써 아임뚜렛한테 저격했던 영상이 지금 139만 달이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엔 이래요. 이게 나이를 떠나서 진짜 재능 있는 사람들은 뜨는 게 송대익님 정신 차리세요. 꼭 보세요. 이것도 지금 조회수 92만 달이 저보다 나아요. 어찌 보면 예 이런 유튜버가 될 생각을 해야지 마이크도 없이 자기 유튜브 홍보하고 자빠졌으니 싫어요가 안 찍히나 이 사람아. 그죠. 저기 다른 방 갑시다. 예 네네.
잠깐만 잠글게 잠깐만. 안녕하세요. 아, 네가 네, 안녕하세요. 맞아. 이기적 유전자님. 네네. 방제목 보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반사회적이네요. 아니요, 저는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서. 새끼야 방송하지 마. 강퇴 부탁드릴게요. 네네. 어우, 뭐야 노래하는 코트예요? 아 이왕은 방 관관리 좀 하네. 네네. 아 깔끔하시네 방장님이. 방장님 얘기해 주세요. 에. 뭐를요? 아 주제에 대해서겠죠. 아무래도 방제목이요. 방제목. 인종차별 당연히 해도 되죠. 어떤 연유로 이런 방을 팠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팠는데. 아우 재미없어. 아 진짜 낚시 방제로 낚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 뭐 이제 흔한 잼민이들이 하는 행동이랑 똑같이 하셔가지고 조금 아, 아니죠 아니죠. 네. 방장님. 네. 인생 그 설계사 인생 컨설팅 잘하시는 분 한 분인데 초대해도 될까요? 누군데요? 방 비번 걸고 8명 방 좀 만들어주세요. 뭐야? 제대로 뭐야? 뭐예요? 어? 예, 예 코트 맞아요. 방장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죄송한데 제가 갑질하려는 게 아니고요. 코트 좀. 갑질 많이 하시잖아요. 무슨 소리 하세요? 방장님 예예예. 예, 예. 그냥 방 계속 잠글게요 그러면. 예예예 예, 예. 감사합니다. 레게노. 방장 김짬보 강퇴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짬은 왜요? 아 성범죄자라서요. 아 진 레알? 아 자 다 됐고요. 방장님. 네네네. 네. 몇 살이신데 인생 살다 현타 오셨어요? 아 제가 22살인데 딱 제가 유튜브로 오다 사람을 봤거든요. 아 좀 시바 차원 상고 강퇴 부탁드릴게요. 아 가만히 있을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 오디오 처막지 마 병신아. 예. 아니, 방장님 다시. 갑질을 하십니까? 아 방장님. 코온용 계정 좀 강퇴 부탁드릴게요. 어? 갑질 안 해 또? 정치하시네. 아니 제발 님들아. 좀 예의 좀 갖추세요. 아니 예의는 님이 지금 제일 없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방장님이랑 저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웃음소리 들리니까 아니, 강퇴하라고 한 거고. 잠깐만요 방장님. 네네. 솔로몬의 판단을 내려주세요. 제가 지금 이걸 방판 이유가 제가 좀 몇 개월 전부터 이 생각을 들었어요. 그게 제가 원래 진호랜 버피 팬이었거든요. 예예. 예. 아, 근데 제가 카톡도 친구 돼 있고 또 그 배경 사진도 그대로더라고요. 그림 사진. 예. 근데 이분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인생이 뭘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현기 형이랑 개인적으로 네. 알던 사이였어요. 네. 저도 존나 충격 먹고 나서 진짜 또 그 다음날 또 박원순 서울시장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또 그 일도 신기하게. 그 달에 좀 약간 안 좋은 악재들이 좀 겹쳐가지고 저도 굉장히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생기고 1년 전까지만 해도 옆에서 같이 방송하던 형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본인도 지금 약간 인생에 현타 오셨다고요? 그렇죠. 인생에 살아봤자 뭐가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미친 새끼세요? 남은 남 그... 남은 남이고 나는 나지. 거기다가 지금 그렇죠. 진호린 버핏 그거 소식 듣고 그렇게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 뭐였지? 동경하는 인물 그 스톡홀름 증후군? 네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 제가 지금 네, 스톡홀름 증후군 그게 맞나? 네. 안돼. 제가 학교 아 베르테르 효과. 어 베르테르 효과 네. 슬픈 베르테르 효과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이렇게 뭐 그 너바나 예 그 뭐 자살했을 때도 엄청난 그 사람들이 또 죽었었다. 너바나요? 예예 예. 뭐예요? 태세가 바로 바뀌시네 방장님. 예. 네. 네. 근데 저는 진정성이 좀 느껴. 아이씨 아니 님만 말해요? 아 얘기하세요. 예. 네. 아니 그분 나름 먹고 살만했을 텐데 왜 죽으셨죠? 잘 알지도 처음 못하면서 병신이 뭘 먹고 살만해. 아 그래요? 아니 왜 욕을 하세요? 저는 그냥 물어봤는데. 아니, 욕을 하세요. 네. 아 좀 알면서 얘기를 하세요. 지인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인이니까. 어중간한 지식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냥 물어봤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씨 짜증나 뒤져버리겠다. 씨발놈들. 와 인성 나온다 정말. 존나 깝친다 오늘 진짜 장난 아니다 나온다. 오늘. 봐봐 자기 아니 근데 일단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는 건데 남이 할 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님이 어중간한 지식으로 뭐 먹고 살만 했는데 막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예예 예. 민감한 주제잖아요. 아, 제가 오늘 좀 스트레스 많이 쌓여서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니,
팬님이 네. 할 말 있으면 다 죽닥치고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알겠어요. 미안합니다. 네. 예, 미안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뭐 이제 님은 뭐 진호랭보피 뭐 현기 형한테 얼마 쏘셨는데요? 저요? 네. 그렇게 막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후원하셨어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제가 유튜브로 들어갔잖아요. 유튜브로 제가 유튜브로 봤죠. 그 전에 그래서 아, 그러니까 네.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겠어요? 아, 돈 안 썼죠. 걔한테 왜 써요? 아. 아니 근데 그분 왜 뭐 먹고 살만하지 않나요? 그건 방도 좀 제가 봤을 때. 진짜 반사회적인 아유. 사이코 천지다 천지. 가시고요 그러면 얼른 가세요. 토코는 진짜 여러분들. 정말 그 20대 언저리에 있는 개 사이코 새끼들의 진짜 그 집합소 같습니다. 오늘 제가 특히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얘가 예민하고 좀 그런 건데 와 장난 아니다. 어디 하나 진짜 어긋나 있고 뭔가 진짜 결함 있는 새끼들 천지네요. 아니 이제 분노를 좀 가라앉히시고 코트님. 아 진짜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끼네요. 아 왜 저럴까? 왜 익명성이라는 게 진짜 제대로 발휘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는 익명성 없애버려야 돼. 저도 좀 물어봐도 돼요 방장님? 네, 네, 저분한테 말하세요, 말하세요. 아니 그 코트님은 그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뭐 먹고 살만하지 않았나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거 코트님 저거 진영규 워렌 버핏 손절 쳤다고 했어요. 근데 또 지금 와서 지인이라고 저러네. 아 근데 일단 뭐 원장님의 반대가 인생이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아니 그래서 궁금하다 했는데 뭐 진월의 버핏한테 후원을 얼마 있냐 했는데 제가 안 썼다니까. 그거가지고 인간의 뭐 혐오를 느낀다는 이게 뭐 그러면 어차피 토크 네가 그러면서 안 싸도 돼요. 근데 내가 그 새끼한테 왜 싸요? 이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 포인트는 거기에요. 아 그것도 그렇죠. 제발 얼굴 안 보인다 그딴 식으로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아, 제가...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거 쳐 웃으면서 얘기하는 니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죠. 아니 진짜로 얼굴 안 보인다고 자, 왜 다들 그러고 사세요? 잠깐만요. 코트님. 어떻게 보면 당신들도 남의 집 아... 귀한 자식 새끼들이고 그럴 텐데. 좀 예? 코트님. 코트님. 좀 제발 양심적으로 좀 그렇게 삽시다 진짜. 알겠어요. 코트님 저도 좀 말할게요. 일말의 양심도 없네 새끼들이. 와. 대화가 안 돼. 어차피 코트 말할 때 자기 지금 스피커 다 끄고 말해서. 아니, 근데, 아니 코트님. 코트님. 그러니까 크원용 계정님이 뭐 제가 이렇게 편을 드는 건 아닌데. 네네. 남이 말하고 있을 때 먼저 부른 다음에 왜 제 말은 안 들어줘요라고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이 끝난 다음에 부르시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제가. 오케이 오케이. 다 끝나셨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나처럼 진짜로. 아. 아 웃는 거 봐. 아 씨발 징그럽다 그냥 진짜. 아 여러분 오늘 진짜 환멸 느낍니다 진짜. 아, 왜 새끼들이 단체로 다들 미쳤나 봐요. 아니 근데 자꾸 이런 말만 하잖아요 백호님. 정기 형. 코트님. 코트님. 즐겁나 보다. 좀 민감한 주제여서 이거는 뭐. 내가 그러니까 그 힘들게 살다가 그 생을 달리한 사람한테 고작 이 정도로밖에 얘기 안 한다라는 게 난 그러니까 잘못을 한 것도 알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네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월의 모피 이렇게 자살하고 나서 그게 약간 나한테 영향이 와가지고 인생이란 게 뭘까 하면서 굉장히 심오한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나도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한다는 얘기가 고작 내가 그 새끼한테 왜 싸요? 낄낄거리면서 이 지랄하는 게 당신들 둘 다 진짜 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안 돌아올 것 같죠 님들아. 저는 그게 웃긴 게 코트님이 이 방에 들어와서 막 사람들 막 자기 말할 때 그만 말해라 이러면서 욕하는 거는 자기가 예민한 거라서 그게 합리화가 되고 황자님도 지금 예민한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자님도 예민하다고 말하면 그게 합리화가 되나요? 근데 애초에 예민한 걸 떠나가지고 남이 말하고 있을 때 껴드는 건 민폐가 맞죠. 자 그렇게 따지면은 그 님들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방장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그거는... 그거 맞죠. 그건 네. 죄송한데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니 그쪽들이 그러니까 사정에서 모른다고 우리 사정이 달라집니까? 사운드가 비었기 때문에 우리가 껴든 것이지 님들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인사할게요. 싫어서 인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셨어요 코트님이. 네. 코트님이 먼저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겠습니다. 네. 저 들어와가지고 인사드렸고요. 예 방제목 보고 들어왔습니다. 방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고 있는데 크온용 계정님이 아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뭐 숨소리 이렇게 막 내면서 말을 막길래 제가 한숨 팍 쉬었어요. 그랬더니 크온용 계정님께서 갑자기 아 왜 그러세요? 왜 갑질하세요? 이러면서 빈정거리셨잖아요. 아 근데 이전 방 그게 봤지만... 그게 포인트고 그게 시점이었어요, 님아. 이전 방에서도 봤지만은 님이 그
저기 저 베퍼 저분이랑 둘이서만 얘기할 때 그냥 다른 분들 조용히 하고 있는 거 보고 님들 왜 조용히 하고 계세요? 짐승 같은 새끼들 하면서 욕했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막 보고. 그게 갑질이지 뭐예요? 제가 이 방에 짐승 같은 새끼들 그래서 님들한테? 아니 이전 방에서 그래서 이전 방의 상황은 이전 방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님도 왜 자꾸 말 꼬투리 많이... 잡고 자꾸 논제를 자꾸 바꾸시려고 그러고 왜 자꾸 논점 흐리세요? 아 님도 맨날 일상에서 갑질하면서 왜 남들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고요. 제가 무슨 갑질해서 제가 갑이 아닌데. 맨날 하시잖아요. 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적 없어요? 이전 방에도 하셨잖아요. 님아 항상 이 방에서 일어난 네.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제 어떤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걸 따지고 싶으면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님은 아니 그리고 이거예요. 이 방에서만 따져도 저희가 먼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건 팩트입니다. 님 들어오기 전에 이미 대화의 흐름이랑 있었고 주제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저 얘기하고 있었을 때 방장님한테 저는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들어와가지고 방장님 되게 뭐 방제목 때문에 들어왔다 뭐 무슨 일 뭐 몇 살이세요 왜 현타 오셨어요 네, 뭐 여쭤봤는데 네. 예? 제가 이 방에서 아예 진행되고 있던 상황을 아예 막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님 들어오자마자 막 조용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님 말 할 말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은 입 닥치고 있겠죠. 저희 얘기 좀 하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합니다 저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었으니까 제가 얘기하다가 그랬던 거죠. 미스. 제가 보기에는 네, 저가가 아니고 제가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저기 지금 이 분위기가 거의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됐는데. 아니 코트님은 오늘 알겠어요. 그럼 넘어가죠. 무슨 네. 방을 가나? 알 잘못은 넘어가죠. 아니 저는 정말 방장님도 예민한 상태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가지고 중재자인 척하지 마시고 님도 아, 님. 아 아니 중재자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고요. 네. 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니었으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서로 근성전을 펼쳐야 합니까? 네. 그죠. 애초에 많았으면 됐잖아요 님아. 아니 왜냐면은 나는 그게 웃겼지. 본인은 욕 남들 욕해놓고 아, 나, 내가 예민해서 쿨한 척하는 거 존나 역겹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다. 이제 와가지고 쿨한 척하는 거 너무 역겨워요 님아. 욕하면은 아, 그거는 그러니까 괜찮은 거. 방금도 간주점프 하자면서 왜 또 언급하면서 또 지금 알겠어 알겠어 그만하죠. 안종서 아, 방송 네. 켜라 진짜 제발. 숨 막힌다 숨 막혀. 와. 그만하세요 그만하자고요. 진짜 지옥이 있다면 여기랄까. 그니까 아니 인생 지옥이잖아요 님아. 아니 대화가 안 통해. 아, 근데 그건 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른가. 아니 대화하죠 얘기하세요. 이 무슨 대화를 합니까? 진어랜 버핏한테 영향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 불 약간 좀 불안하다고 제가 좀 이렇게 우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원 얼마 있냐니까 제가 그 새끼한테 왜 싸요? 라고 얘기하는 사이콘데. 아 근데 그분이 진짜 그렇게 살기 힘들었나? 나는 후원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새끼한테 왜 싸요는 좀 아니죠. 영향을 받았다면서. 죄송합니다. 병신 같은 새끼야. 아 그만하시는 게 그만하고 이제 저 정기 씨 네네 예 저 이 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세요 가세요. 네. 아 사이버 망령 새끼들 좆된다 오늘 정말로. 진짜 세 군데만 더 가보고 얘들아 진짜 각 안 나오면은 진짜 게임 방송을 존나 유쾌하게 할게 얘들아. 종합 게임 방송으로 오늘 진짜 스트레스 같이 주셔 같이 여러분들도 근접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스플래시 데미지 맞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 정도로 불쾌한 날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따라 애들이 진짜 많이 심각해요. 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제 아닌 것 같은 게 나갈게요 여러분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님들아.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방을 판 이유가. 안녕하세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두다두님. 네네네 목소리 톤이 좀 나 작으시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네네 방접 네. 보고 들어왔는데요. 네네. 무슨 의미로 이렇게 판방인지. 제가 어떤 거를 실행하려고 하면은 잘 실행은 안 되고 노력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가 한마디 올리자면 이 노력의 원천은 제가 봤을 때 간절함 혹은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 사람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두다두님 참... 죄송한데 무슨 일 뭐하다가 이렇게 나 자빠졌는데요? 아, 저는 그 대학교 1학년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2학기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요? 그런데 이렇게 1학기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나니까 이게 과에 대해서도 좀 회의감이 들고 대학에 제 대학에 관해서도 좀 전기 씨 이 방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다음 가겠습니다. 예. 와, 진짜 대박이다. 오늘 미쳤다, 애들. 와. 희장남 굉장히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남자를 좋아할 생각 없어서. 방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뭐 여성분한테 어필하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까이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키가 몇이신데요? 163.8이요. 좀 많이 작으신데. 네네. 근데 여자들이 그런 어떤 자기 뭐 좀 이제 키 큰 남자를 선호하는 거는. 네. 전 세계 그러니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네. 좀 많이 억울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좀 억울하긴 한 게 방금 제가 그 아는 친구 중에 155 있거든요. 네네네. 예, 이제 초대 좀 할 수 있을까요? 10명 방으로 늘려주시고 방 비번 한 번만 걸어주시면. 네네네. 예, 이 친구 155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박이다. 반장님 키가 명확했지. 이제 그러면서 막 전기님 들어오고 그런 거 아니죠? 아 방장님 그 방 비번을 아니 이제 강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시청자인데. 이게 누구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일단 좀 초대 좀 하면 안 될까요? 초대 어떻게? 아 방 비번을 걸어주시고. 네네. 국민 남동생을 강퇴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강퇴하고. 예 미안합니다. 저를 왜 강퇴해요? 저를 왜 강퇴하는데요? 아 강퇴할게요. 예 방장님 비번 걸었는데 왜 자꾸 들어와요 이 방? 비번 걸었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아 저 시청자 같은데 좀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방 속 비번 1, 2, 3, 4로 하셨어요? 방장님. 네. 방 비번 1, 2, 3, 4예요? 아니요. 저 다르게 바꿨어요. 아, 알겠습니다. 비번 1, 2, 3, 4 찍고 들어왔네.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네. 예. 네, 자, 이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 방장님이 키가 163.5라 그래 가지고 여자한테 까였다고 하더라고요. 155로서 부탁 좀 조언 네네, 좀 해주세요. 그냥 저희 같은 키장남들은 이제 어떤 번식의 경쟁을 할 게 아니라 키가 작은 만큼 전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시 때문에 관리사님은 무인도에서 생활하시는 게 저는 무인도에서 생활해야 된다고. 아 이제 그런 네네. 식으로 희망을 뿌리 뽑는 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네네. 아까 발소호자 김동희님이 네네. 저는 법적으로 결혼을 막아야 된다 그러다고. 네, 아니 근데 만약에 만약에 결정적인 유전자를 뿌리면 안 된다고. 예, 네,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네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는데 키가 막 160인데 학원 등록 왜 안 돼, 씨발.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말을 해요. 네. 그러면 아들의 입장으로서도 어떤 키가 작게 되면 좀 네, 타격이 있지 않을까. 죄송한데 로이조는 네. 죄송한데 로이조는 자수성가 해가지고 결혼도 잘하고 그랬잖아요. 네. 릴리님이랑 네. 방장님. 네. 로이조를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저도 막 뭔가를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좀 이루고 싶긴 하거든요. 이게 진짜 부정적. 방장님 뚝배기. 강퇴 부탁드릴게요, 잼민이. 네. 예, 자 뭐냐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사람 자체가 존나 부정적으로 변해요. 저도 지금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아까 몇 살이시죠? 저 23이에요. 군대 갔다 오셨고요? 군대 안 갔어요. 아, 165.5면은 네네네. 165.5가 아니라 163.8인데요. 아, 163이에요? 네네네. 아, 제 여자친구보다도 그러면... 작으신데. 네. 아, 여자친구분 계세요? 예. 168이고 저는 181이에요. 아 진짜요? 예. 방장님 근데 매력으로 어필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뭔가 아니면 머리를 왁스 발라가지고 그 닭뼈살 마냥 올리는 건 어때요? 키가 좀 커 보이게요? 네. 아니 저 솔직히 제가 머리를 좀 올리시면 아니 올 180까지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탈모가 와가지고 울트라맨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세워요? 예. 머리가 많이 안 자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방장님. 네네네. 인간의 오복 중에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치아 가지런한 거, 예, 건치, 뭐 그리고 뭐 탈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좀 이제 아버지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 키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한 170? 아버지가 170 정도 되시고. 네. 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이제 한 제가 섰을 때 아빠 어깨 정도 어깨 아래. 근데 방장님 제가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어볼게요. 왜 연애가 하고 싶어요? 그냥 진짜 톡 까놓고 말하면 제가 이제 그 여자의 경험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좀 솔직히 그냥 뭐 남자들끼리 얘기한다 치면은 솔직히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냥 아 사랑을 했을 때 그런 이제 그런 사람 관계를 가졌을 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뭔가 제가 기댈 수 있고 그 사람도 저한테 기댈 수 있는 아, 그런 이 친구 존나 진정성 있네. 다른 어그로 끄는 새끼들이랑 좀 달라가지고 마음이 존나 아프네요. 네, 좀 그런 거를 싶어요. 아니면 제가 그럼 님 앉아 있을 때 혹시 그 서울 구경이라고 머리 잡고 당기는 거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몰라요. 저 그거 제가 그걸로 한 180까지는 몸을 키워드릴 수는 있는데 네 혹시 아니 이제 장난치지 마세요 왕장님 지금 되게 진지한데 아 죄송합니다 근데 님도 키 작으시면서 왜 저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 아 저분이 저요? 저분 그냥 인생 저는... 자체를 유쾌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저도 약간 저런 거 보고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많이 배워야겠네요. 방장님 그러면 일단은 뭐 네. 진짜 연애를 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여자를 못 만나봤고 수총각이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자 사랑한 여자랑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도 좀 관계도 좀 맺고 싶고 그런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서 그걸 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 이제 솔직히 지금 방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사실은 여자들이 제일 1순위로 키를 많이 보는 건 사실이에요. 이게 네. 그 통계 아니 통계에 나왔어요. 외모는 크게 안 보고 그 물론 넓어. 예, 예. 인천 나올리면 키가 180인데 왜 다 여자들이 도망가요?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억까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180이면 되게 장점이네요. 그게 전부가. 아님 본인보다 작은 여자를 만나도 좋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이제 그 뭐 소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 소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 보면은 키가 146인데 진짜 귀여우세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소대장님이요. 제가 링크 한번 드릴까요? 아 그 킹조님 가방 운짤로. 예. 엄청 귀여우시던데. 제가 뭐지 네.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그 공장에서 일하거든요. 네네. 핸드폰을 많이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아 지금 링크 드렸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카페 네이버라고 돼 있잖아요. 아 네네. 예. 이상한 사람 나오길래. 이상한 사람? 누가요? 아 그림이구나. 아, 죄송해요. 아 맨 위에요? 네네. 이건 이상한 사람 맞아요. 이거는. 아 네네. 네.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런 이제 나보다 작은 분 만나면 되잖아요. 네? 나보다 작은 분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좀 키 큰 사람을 더 선호. 아, 또 그것도 맞죠. 나는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이 좋다 하고. 네, 그러니까 나는 막... 키가 크니까 키 큰 사람이 좋다 하고. 키 작은 사람은 누가 좋아해줘? 어?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이 자료도 한번 보시면 이제 좀 좋을 것 같은데 방장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분들인데 네. 이제 키 때문에 차인 일본 남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158cm 이거 카페를 가입하라고 나오는데요? 아 그냥 클릭하면 안 나오나요? 네 카페를 가입하래요. 아 그래요? 그럼 보지 마세요. 아니면 그 혹시 원시 부족 중에서 목을 늘리는 원시 부족 아시나요? 그 조회 그 링으로 아니 제발 그런 그걸 예, 예. 늘려가지고 키를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일본 이 남성분들은 키 때문에 차인 적은 있는데 네네. 그래도 유쾌하게 웃으면서 나 매력 많습니다. 저 잘생겼어요. 그래도 저 인기 많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시네요. 예. 키 때문에 차였다 네. 그래가지고 모든 네. 여자들이 이제 뭐 나의 진정성을 몰라주진 않거든요. 네. 예, 그런 거니까 뭐 얼굴을 혹시 생긴 네. 거 혹시 사진 보내줄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일본이어서 가능한 게 아닐까요? 근데 남자는 그 키보단 능력이죠. 능력이 키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이요? 근데 제가 능력이 좋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말했다시피 이제 윗머리 탈모가 와가지고 뭐지 뭐. 가발을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메꾸면 되죠. 당장 돈이 없으시면 사인펜이나 이런 걸로도 사인펜이요? 네네 그냥 저 아까는 다른 분은 샤프심 심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직모여가지고 좀 네. 그래가지고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네 아 솔직히 좀 그런 게 느낌이 아 확실히 키가 작은 게 진짜 조금 그렇긴 하네. 제가 이제 뭐 연예인들이 키 차이 뭐 이런 거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네네. 얼굴은 작으신가요? 왜냐면 저기 키 작은 남자 연예인 중에서 여기 임시완 씨 있잖아요. 네. 임시완은 좀 괜찮지 않나요? 그 사람은 되게 잘생겼잖아요. 못생겨도 뭐 이렇게 아 탈모 있다 그랬지. 네네.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이게 머리통이 커요. 네. 근데 머리통이 커가지고 그 베레모 몇 호 쓰셨죠 그럼? 베레모요? 베레모 몇 호 쓰냐고요? 네네. 저는 그냥 성인 남성 사이즈예요. 머리는. 그럼 안 큰 건데. 그러니까 막 뭐라 그러지 이제 막 보통 작은 거 쓰면은 줄여서 이제 그 모자를 사면 줄여서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이제 늘려서 쓰긴 한단 말이에요. 한 마디 정도 남겨놔요 이렇게. 방장님. 하면 네. 근데 163이면은 솔직히 150대 키도 아니고. 네네네. 예. 근데 요즘 솔직히 그 신발도 잘 나와가지고 한 7cm 높여지던데. 그러니까 네.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연애를 굳이 네. 이렇게 까인 이유가 무조건 네. 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물론 뭐 탈모도 영향이 크겠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좀 키 좀 약간 많은 게 겹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저가 생각을 해도 돌아보면은. 방장님, 아니, 아 말씀하세요. 네네 무중력 상태에서는 키가 성인이어도 큰다는데. 네. 돈을 모아서 그냥 우주를 갔다 오시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키 커지는 수술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명에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알아봤는데 네. 골반 여기를 늘리는 거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성기능이 저하가 될 수도 있고 저 아직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근데 본인이 간절하면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죠. 네. 방장님. 발략근의 힘이 줄어들어서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똥 같은 게 이렇게 셀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장님. 네. 단순하게 솔직히 성관계 때문이라면 제가 봤을 때 그냥 바나나 몰에서 그냥 자위기구 뭐 이렇게 좀 오나홀 이런 거. 같은 거. 네네. 그렇죠. 그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서로의 이제 그런 때는 그런 해보고 싶다 이거예요. 아 사랑을 해보고 싶어서. 네. 아. 네. 그 사랑만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고 바나나.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바나나 뭘 죄송한데 저기 수관들이 치지 마시고요. 아니요 수관이 아니라 예 게임도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네. 네 못 들었어요. 잠시만 저 이거 바나나 뭘 치느라고. 네 뭐요? 네네. 제가 아닙니다. 방장님. 방장님. 네네네. 그 이제 좀 어떤 유대감과 어떤 여자와의 또 어떤 그런 뭐 꽁냥거림, 연애들의 연애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뭐 달콤함, 달달함 이런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 근데 제가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네네. 그것보다도 더 흥미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 세상에는 뭐 운동을 한다던가. 그렇죠. 근데 제가 그저께 이제 어깨가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 나가요 지금. 이제 바벨 스쿼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이게 그 키가 작아가지고 이 볼이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연애의 단점 연애의 단점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방장님 경제적 요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데이트하고 하면은 하루에 10만원, 15만원, 20만원 깨지는 거 다반사고요. 네. 그리고 여자 좀 비위도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좀 일방적인 그런 상황에 몰릴 그럴 때도 많고요. 네. 그리고 여자는 이렇게 좀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이쁜데 가고 싶고 그런 욕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방장님이 솔직히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연애를 처음으로 여자랑 하게 된다면은 여자분한테 굉장히 그 주도권을 주는 아니요 연애는 해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해봤어요 아이 씨발 연애를 중학교 때 해봤는데 뭐 키스 해봤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안 해봤잖아요 그 연애입니까? 도서관 데이트 이런 거네 아이 그게 연애예요? 육체적인 아무런 이끌림도 없는 서로 타액이 만나는 타액과 타액이 만나는 아밀레아제가 좀 섞이는 그런 키스 정도는 해봐야 그게 연애라고 할 수 있죠. 예? 소꿉놀이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방장님. 네. 아, 연애의 단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 이게 좀 이제 여자라는 동물의 그 비위를 맞추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금 피곤합니다. 네. 물론 안 그런 여자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님께서 네.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생애 처음으로 여자랑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이게 성인들의 사랑은 또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여자분한테 주도권을 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비위도 존나 맞춰야 되고 선물 고민, 데이트 고민 이런 고민하고 막 시간과 어떤 그런 연애의 그 꽁냥거림 그런 달달함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존나게 쏟아부어야 돼요. 자신 있습니다.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 공장 다닌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장에서 얼마 버시는데요? 저 월에 그냥 다 떼고 받으면은 220 정도 받아요. 그걸로 이렇게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좀 부족해요. 아무래도 근데 솔직히 저 그게 아니라 주변에서 말하는 게 모쏠이라고 하거든요 저를.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저가 봤을 때 저는 모쏠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 토콘의 저가충들 존나 많다 진짜. 죄송합니다. 못 배워쳐먹은 새끼들. 아 아니, 저가충들 진짜 왜 이렇게 많지? 오늘 저가충 3명 봤네. 죄송해요. 제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그. 진짜 허영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발톱 관리사님.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듣고 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발톱 관리사님도 약간 답정너 스타일이 있고 연애 말고는 뭐 해보고 싶은 것도 없으신 것 같고. 아니요, 해보고 싶은 거는 되게 많아요. 예. 방장님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저희도 좀 지루하니까 방장님 일단은 네네. 무조건 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네네.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어떤 노력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방장님 네. 방장님 사진 보내달라면 보내줄 수 있나요? 못 보내주잖아요.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사진 한번 볼게요. 네. 어떻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 기로넷에다가요. 길호요? 예. 네네. 길호넷. 서수 길할 때 길하고 호 할 때 호야. 네. 제가 잠시만요 해볼게요. 컴퓨터에 사진 있으시죠? 컴퓨터에 사진 있냐고요? 예. 아니 컴퓨터에는 사진 없어요.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카톡 이제 그 그냥 사진첩에 있죠. 그러면은 그거 PC 카톡으로 옮길 수 있어요? 제 카톡으로 옮길 수 있냐고요? 아 씨발놈아 PC 카톡으로 옮길 수 있냐고 이 씨발 새끼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PC 카톡. 그러니까 PC 카톡으로 제가 보내서 아 씨발 난 솔직히 와, 말할게 나 딱 말할게 씨. 형이 친구야 네네네 너랑 대화하는 게 존나 답답하다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야 사진 찾다가 너랑 대화하니까 아... 계속 숨 막힌다 죄송해요 저 드릴게요 착한데 이런 숨 막히는 타입은 뭐라고 하지도 못하 그러니까 짠해 죽겠어 솔직히 저도 지금 네 아닙니다 아 저도 이해합니다. 어거지로 이렇게 뽑아내고 있지만 이 네. 친구 사진 보고 나면 또 떡상할 수 있거든요. 사진까지 봅시다. 제가 봤을 때 진짜 키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친구야 내가 얘기해줄게 친구야. 네. 너 일단 기본적으로 존나 소심해. 제가요?
야, 콧바람 내뿜는 저 새끼 강퇴시켜. 가지. 누구지? 누구지? 가지. 가지. 가지님 잠깐 내려가 계세요. 일단 너 대묻는 버릇이 있다. 다 들어놓고. 네. 뭐예요? 예? 뭐예요? 또 물어보는 거 있잖아. 네. 그게 사람 미치게 만들어. 일단 그거 좀 고치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진 좀 보내줘 봐봐. 아, 내가 카톡 주소 알려줄게요. 네네네. 막 사진 뿌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방송에서 공개 안 하죠. 네, 아, 왜 동네 양아치를 만들어 버리시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여자들이 저요? 뭐예요? 하고 대물어도 이쁘면은요 오히려 댕청미가 있어가지고 백치미 있고 존나 귀여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예. 저 외모가 가져다주는 그 심리적 효과가. 저는 솔직히 지완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능의 완성도 얼굴이에요. 존내 멍청하고 막 상식 모르고 그래가지고 가끔씩 막 정 떨어지고 그래도 이쁜 모습 보면 다 풀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이난얼이에요, 이난얼. 인생 안성은 얼굴입니다. 아니야, 전 방언얼이에요, 방언얼. 방구의 완성도 얼굴이에요. 제 면상. 말이 왜 바뀌세요? 제 면상에다 방구 한번, 김치 방구 한번 싸갈겨도 저는 그 냄새 맡아도 여자가 이뻐요. 그럼 전 그것도 용서가 되던데요? 저는 바로 싸대기. 네, 장난이. 예. 네. 예. 외모가 중요하긴 하지만. 예. 일단 발톱 관리사님 사진 한번 보죠. 네. 사진 언제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려고요. 빨리 보내주세요. 보낼게요. 예. 아니, 왜 그렇게 외모에 목을 매냐 그러는데, 여러분. 네. 어우, 갑자기 대신맨이. 아, 사진 한번 보여줄 네. 수 있나요? 궁금한데. 정우성 씨가 그랬습니다. 잘생긴 거 실감하냐고. 그러니까, 잘생긴 게 최고야. 늘 짜릿해. 늘 새로워. 그죠. 외모 칭찬만큼 기분 좋은 건 없습니다. 사진 받으셨나요, 나올님? 보내드릴게요. 아, 잠깐. 아직도 안 왔어요. 한예슬 씨가 본인 그 유튜브 영상에다 그런 걸 올렸더라고요. Q&A 시간. 그리고 존못 꿀잼남, 존잘 노잼남 둘 중에 선택을 했는데 네네. 존잘 노잼남을 선택했어요. 아, 진짜로요? 잘생긴 거 자체가 꿀잼이래요. 아, 진짜요? 예. 와. 근데 그 싸구려 리액션은 뭐예요, 레이브님? 아니, 보통 원래 그러니까 좀 못생겨도 막 재밌는 남자 좋다고 하는 여자들 많이 본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노잼봇만 봐도 그렇잖아요. 노잼봇이 그냥 공부할 때 조명 하나만 딱 켜놓고 그냥 책 보면서 그냥 장작불 타는 소리 그냥 그거 BGM 24시간 틀어놓고 그냥 공부만 하는 모습, 그 옆모습 그것만 보려고 여초 사이트에 좌표 찍어가고 6,000명이 봅니다. 와. 저도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왜 난 잘생기게 태어나지 못했지라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좀 약간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그죠. 요즘은 성형도 있고 솔직히 좋아지려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네, 방장님. 네. 방장님. 네. 무슨 사진 하나하나 픽셀 찍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제가 그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어가지고 사진이. 본인 초상화 그리고 계신가? 아니,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어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내리고 있어요. 아니, 지금. 형들이 이렇게까지 컨설팅을 해주는데 좀 빨리빨리 좀 해라. 네, 죄송합니다. 시벨르마. 네, 다 했어요. 아. 아니, 뭐 택배 상하차 하는 것도 아니고 클라우드에 옮기는 거. 그거 뿌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아, 네. 몇 번 얘기해. 형 못 믿냐? 친구야. 잠깐만요. 네가 많이 어려. 왜 뿌려요? 제가 봤을 때 키가 작은 게 아니라 이 뇌세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발톱관리사님. 아, 근데 진짜로 진짜 이런 친구들 보면 좀 마음 아프고 좀 그렇긴 해요.
아이디로 추가. 근데 남자의 매력은 사실 여러분들 여러 가지에서 나와요. 말을 잘한다든가, 뭐 똑똑하다든지, 아니면 스펙이 좋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웃기다든지. 뭐 여자친구분이 진짜 이쁘네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진짜 이쁜 그 여자를 쟁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만 정말 절세 미녀는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예. 나홀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34이에요. 아, 진짜요? 예. 와. 외모도 이 서열이 있는데 그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맨 위 꼭대기 거기에 존잘남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층에 존예녀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존잘남이 존예녀보다 좀 위인가요? 네. 남자가 좀 더 외모 서열에서 더 우위에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남자가 더 희소하니까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그 봤을 때 좀 항상 보면 여자들은 그렇게 뭐 외모에 목을 매지 않지만 정말 모델 같은 그런 남자 앞에서는 안 넘어가는 여자가 없어요. 존잘이 그리고 희소하고요. 네, 맞아. 예. 특히 진짜 예쁜 여자들은 길 가다가 많이 보는데 진짜 잘생긴 남자는 보기 힘들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고 렌즈 끼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보완이 되잖아요. 네.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자기들은 존나게 꾸미고 화장품도 화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면서 이쁜 옷은 뭔지 뷰티 쪽에 여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금 평균치. 근데 외모 남자 외모의 평균치가 너무 낮다. 대한민국 남자들 좀 꾸미고 다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자들도 형,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아 씨발놈 보내지 마 개새끼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보냈어요. 보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친구랑 찍은 사진 제가. 사진 왔네요. 예. 한번 기론에서 좀 보여줄 수 있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아 저는 그 방장님이 허락을 받고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방장님 여기 여기에 저도 보고 싶은데 한번 올려주실 수 있는지 좀 동의 좀 묻고 싶은데. 아니 여기 계속 쪽지 와. 네? 계속 쪽지 와가지고. 네네. 비번 풀고 있다고 자기 무섭네. 아 그냥 무시해. 네, 과장님 그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메시지를 항상 받지 않음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네 그런 걸로 네 뭐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한번 사진 올려주시는 거 동의 가능한가요? 저희끼리만 볼 수 있는. 방장아. 내가 네 사진 봤거든. 네. 근데 솔직히 형이 보기에는 네가 그렇게 못난 외모가 아니야. 근데 여기 위에가 탈모가 와가지고.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꾸 탈모 키작 이지랄하면은 너 여자 앞에서 자신감 없이 어떻게 그쵸? 여자를 만날라 그래 병신아. 탈모가 거의 뭐 김광규급 아니면 탈모는 그 커버가 돼요. 아 이 새끼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그냥 좀 앵두가 근데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약간 언럭키 K야. 나올 여기 한번 올려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방장님. 네. 네. 아 솔직히 진짜 네가 못난 애면 내가 방송에 공개도 안 하거든? 네 용기 좀 심어주고 싶으니까 방송에 잠깐 공개해도 되니? 아 네 뭐 상관은 없어요. 네, 알겠어 고맙다. 자 여러분들 방장한테 아, 동의 구했으니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아 여기 기론에서도 볼 수 있나요? 여기 방송 봐! 아, 방송 어디 무슨 방송이야? 아프리카요? 이름이 뭐예요? 아 몰라 닥쳐. 네?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방송이? 아따 스발러마 내가 너한테 지금 보내줘야 되냐? 개새끼야? 부끄러워요. 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방장아. 네. 지금 방송 거의 6천명 보고 있는데 네. 이 방송 보면서 뭔가 너한테 여자들은 그게 약해. 거기에 뭐냐면 이제 남 그 약간 보호 본능 자극시키고 모성애를 네가 자극을 좀 시킨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가 너무나도 모성애를 자극시켜갖고 형이 만약 여자였으면 내한테 바로 나한테 젖줬어. 아 진짜로 나 지금 진짜 너 같은 애 보면은 솔직히 젖똥냥 해주고 싶어. 근데 형이 남자니까 못 해주잖아. 네네. 그러니까 방송 보고 있는 여자애들 중에서 네. 진짜 너한테 매력을 느끼면 내가 네 연락처 가르쳐줄 테니까 형이 네. 이어줄게. 알겠습니다. 나 토크온 하면서 너같이 이렇게 진짜 진정성 있는 애 처음 본다.
알겠습니다. 알겠냐? 네네.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솔직히 언럭키 K 아닙니까? 예. 머리 조금만 심고 뭐하고 하면 괜찮네. 솔직히 그렇게 못생긴 것도 아니야, 친구야. K 느낌도 있고 약간 절하된 느낌도 있는데. 어, 그러네. 탈모가 뭐 거의 뭐 너 좀 뭐 거의 뭐 지단이야? 형도 탈모 저요? 있거든? 어. 저 여기 그 이렇게 약간 똥 그 동전만하게 이렇게. 아, 동전만하게? 네,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저 맨날 머리 TS 샴푸 사가지고 감는데도. 아, 그거 별로 효능 없고 형이 저기 탈모 전문가로서 얘기해 줄게. 아, 형, 아, 형도 탈모 있으세요? 어, 프로페시아는 조금 비싸고. 네, 그렇죠. 그냥 저기 피부 먹어야죠. 어, 피부과 가가지고 아보다트를 처방받아. 아보다트요? 아보다트. 어, 아보다트. 아보다트 하면 이제 한 달에 3만원 정도야.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1,000원이지. 네네. 어, 그거 계속 먹으면서 관리 좀 해주고 두피 마사지 자주 해주고. 네. 머리 감는 것도 자주 감아주고 하다 보면은 괜찮아져. 네. 그리고 이제 대가 먹으면 뭐 부작용은 없나요? 부작용은 이제 뭐 성기능 저하라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아침마다 빨딱빨딱 서고요. 네네. 예, 그런 거 없고 이제 좀 대가리 바르는 거 이제 좀 이게 그 물파스병에다 담아가지고 쓰는 건데 이제 그 어 요거 이름이 뭐였더라? 네. 어, 아무튼 이거 있어요. 이것도 이제 대가리 좀 발라주고 하면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물파스병을 따로 공병을 사가지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래 미녹시딜이랑 같이 처방받으면 돼. 어, 그 머리가 잘 자라요? 지금 자라고 있어요? 솜털로 조금씩 자라. 솜털? 어, 솜털. 애기 털 완전. 와... 근데 형은 그냥 심을 거야. 그런 솜털 머리는 흩날리는 거 아닌가요? 바람만 불어도. 네. 그렇긴 하지. 돈을 어. 많이 버시니까. 네. 어. 가능하시겠다. 자, 일단은 방장아. 네. 형이 여자 한 명 소개시켜줄게. 너 어디 사니? 저요. 저 서, 그 북가자동이요. 어? 저 서울 서대문구 북가자동이요. 아, 서울 서대문구 살아? 네. 자, 우리 방송 보시는 여성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친구한테 좀 내가 좀 이 친구의 좀 뭔가 처음의 사랑을, 첫사랑을 내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여성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여자 그 아바타만. 예. 남자 말고요. 여자 있나요? 친구야. 네. 갓 스무 살이라는 애가 있거든. 아, 진짜요? 어. 아, 되게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어. 근데 얘가 지금 모바일이라. 친구야. 네. 내가 봤을 때 좀 힘들 것 같다. 맞아. 일단 한 명 왔거든. 일단 한 명 왔거든. 저도 근데 약간. 그 아, 잠깐만, 씨발 새끼. 기대는 안 하고 매니저 있어. 주니까 막 덜렁덜렁 갑자기 봉알 흔드네. 아, 개새끼. 캐스네치 그대로 흔드네. 아, 친구야. 네. 없나 봐. 그러게요. 아, 존나. 뭐, 저도 뭐 기대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게. 족같지 않냐, 솔직히? 어떤 게요? 너 그냥 흑화해버리면 안 돼? 저 흑화하면 안 되냐고? 어떤 식으로요? 그냥 대가리 털 밀어버리고 그냥 여자랑 여자랑 아무런 연도 쌓지 말고 그냥 잘로 들어가라고요? 대가리 고속도로 밀고 부천연합 부천연합 그냥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 대가리 고속도로 밀고 부천연합 들어가면 안 돼? 네네. 부천연합 가시면 그래도 좀 생활을 하시면. 네. 네. 아, 친구야. 네네네.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한데. 네. 어, 너는 내가 봤을 때 여자랑 어떤 시그널 생기려면. 네. 공장에서 계속 꾸준히 일하다가 이제 공장에서 이제 여자 그 근무원 있으면은 좀 눈 맞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있어요. 두 명 있는데 다 약간 베트남 친구고. 아, 아니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베트남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편견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아, 네, 그런 편견은 안 가져요. 한국말도 네. 되게 잘하던데. 약간 좀 그렇죠? 이름 약간 응 후엔 띠엔 약간 이런 여자애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이랑 연애해도 괜찮아. 근데 그 이제 반씩이나 반씩이에요. 반씩 여자애들. 반씩. 알겠고 친구야. 네. 아, 내가 솔직히 공감을 못 하겠어서 미안하다. 내가 솔직히 너 정도였으면 나는 진짜 흑화해가지고 네. 어, 그랬었을 텐데 그래도 여자랑의 어떤 그런 끈을 이성의 끈을 이제 좀 어? 놓지 말고 네. 어, 계속 잡고 있다가 보면 좋은 인연 나타날 거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 형. 어. 고마워. 그래.
그럴 수 있지. 어우, 그래도 또 마지막에 형 구라야 씨발놈 하면서 강키네 안에서 어, 다행이네. 또. 네. 전기 씨. 네네. 오늘 폴가이즈 할래요? 폴가이즈가 뭐죠? 그 새로 나온 스팀 게임인데 본인 컴퓨터 네네. 지금 그래픽 카드 1060Ti라 그랬나요? 저 1660Ti죠. 어, 그러면은 네.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업그레이드가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제가 게임 하나 사드릴 테니까 같이 하실래요? 어떤 게임인가요? 60명 중에 한 명이 이기는 게임인데 1등 하는 게임인데 네네. 요게 존나 뭐 미니 게임 천국 기억나죠? 아, 알죠. 그런 것처럼 3D 풀 3D로 돼 있고 시청자들이랑 같이 이렇게 노는 재밌겠네요. 거예요. 예, 그중에 이제 1등하고 그런 거예요. 네, 네. 알겠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디코로 좀 들어오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디코로 구제할 필요가 있나요? 아, 토크온으로요? 네, 태생이 토크온인데 어떻게.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방 좀 파가지고 저 좀 초대 좀 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1대1 방으로. 네. 가시는 건가요? 갈 거야. 자, 여러분들 바로 그럼 폴가이즈 갈게요.